네,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분기는 물론이고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 기업이 상당수라고 하는데요. 자,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성주원 기자 준비했죠? 네, 벌써 이제 6월이 한 열흘 정도밖에 맞아요. 안 남았다는 게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네. 이제 2분기도 얼마 안 남았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분기가 종료가 되면 당연히 주식 투자자들의 눈길은 실적에 쏠리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네. 투자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미리 내다보고 주가가 아직 많이 안 올랐다면 미리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또 투자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기자들도 이제 그 실적을 대충 이제 좀 추정치를 뽑아서 정리를 해보는 그런 이제 패턴이 있는데 저도 이제 금융정보 제공업체 FN 가이드에 의뢰를 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기관 세 곳 이상이 실적 추정치를 제시하면 이제 해당 기업의 어떤 실적 컨센서스가 형성이 됩니다. 네. 이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 중에서 올해 2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장사가 28개로 일단은 집계가 됐고요. 네.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2분기만 또 반짝하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인 종목이 얼마나 되는지 중복되는 것을 뽑아봤더니 이제 26개사, 그러니까 2개가 제외된 거죠. 26개사가 이제 2분기뿐만 아니라 연간으로도 사상 최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엄청난 성과가 이제 나타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번 2분기 실적을 보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기저효과 착시 현상이 아닐까 이걸 한번 좀 경계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작년 2분기가 바로 코로나19 공포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여서 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타격을 받았고 또 기업 실적도 훼손됐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로 본다면 뭐 어떤 웬만한 기업들은 다 엄청난 증가율을 보일 겁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과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실적을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연초만 해도 반도체나 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사실 또 수급난도 있었었고요. 또 의외로 시장에서는 조금 횡보를 하고 있구나. 좀 답답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1분기는 그랬지만 2분기는 좀 쪽 업종들은 좀 괜찮을지 그리고 업종들은 어떨지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업종별로 구분을 해 봤더니 화학 섹터에서 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 5개로 가장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일단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고요. 또 실제로 가동률도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기에 바빴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해당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소재 업체들의 실적이 아주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SKC, 포스코 케미칼, 한솔 케미칼이 대표적인 예이고요. 뭐 탄소 섬유나 스판덱스 같은 고부가 소재들도 가격이 껑충 뛰면서 효성 첨단 소재, 또 효성 화학이 올해 역대급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화학의 뒤를 이어서 섬유 및 의복 섹터에서 세 개 종목이 역시 사상 최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뭐 미디어, 식료품, 인터넷 서비스, 전자 장비 및 기기 섹터에서 두 개 종목씩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대로 저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IT 서비스나 개인 생활용품, 건축 자재, 게임 소프트웨어 등등에서는 이제 한 개 종목씩 이제 사상 최고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걸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해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기사가 출고가 될 겁니다. 성주원 기자를 이제 구독을 하시면 이제 제가 쓴 기사들을 이제 딱 이렇게 알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네, 성주원 기자 꼭 구독을 하시고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종목들이 2분기와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유튜브 우리 애청자분들은 아직은 점점점이네요. 안 그래도 제가 좀 기사 검색해봤는데 뭐 요 관련한 이슈들을 뭐 혹시 나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사실 아직 기사로는 안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좀 기대가 되고요.
우리가 왜 부동산에서도 핀셋으로 이렇게 좀 구획을 조리는 것처럼 이 지금 업종 얘기하셨는데 종목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역시 네. 뭐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을 것은 사실 네. 업종 얘기하는 것보다는 종목 얘기하는 게 네. 아마 더 관심이 네. 있으실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기사로 출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데일리 TV 방송을 통해서 최초로 이제 공개가 되는 네. 내용들입니다. 일단 종목별로 보면 종목별로 또 26개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일단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카오가 눈에 띕니다. 네. 네이버도 역시 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네이버는 올해 연간 기준으로만 사상 최대일 것으로 보이고 2분기는 네. 사상 최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는 2분기와 연간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톡비즈 사업이 너무나 잘 되고 있고요. 또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신사업이 이 전체적인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콘텐츠 사업의 해외 진출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라는 점, 이런 네. 점들이 또 계속해서 앞으로의 실적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1위 컨테이너 선사죠. HMM입니다. 네. 뭐 올해 들어서 그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너무나 유명한 그런 기업이죠. 엄청난 실적을 과시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2분기에 영업이익 1조 돌파가 지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HMM이 과거에 이제 현대상선이었는데 연간으로도 영업이익 1조 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올해 2분기에는 분기 영업이익 1조 달성이 지금 거의 유력한 그런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연간 영업이익 4조 원 달성도 지금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이 컨테이너 선사 운임을 그 대표적인 이제 지표인 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현재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곧 있으면 시작될 3분기 같은 경우는 해운 물류 성수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운임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점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이 뉴스인 이슈에도 많이 소개가 됐었지만 최근 눈길을 끄는 엔터주 가운데 하이브가 네.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컨센서스가 매출 2,500억 원, 영업이익 4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온라인 콘서트에다가 이제 앞으로 백신 접종이 더 올라가게 되면 네. 오프라인 콘서트까지 이제 가능해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적 우상향 추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위버스 성장, 이타카 홀딩스 인수 효과가 더해지면 매 분기 실적 우상향이 예상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눈을 돌려보면 코스닥 시총 상위주 중에는 에코프로비엠이 눈에 띕니다. 2차 전지 소재 대표주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회사인데요. 신공장의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아직까지 그 해외 진출 계획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해외 진출 계획이 나오면 투자 매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6거래일 연속 에코프로비엠을 순매수하면서 매집 중이라는 사실도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재희님이라고요. 네, 저한테 형님이라고 하시는 부산 분이신데요. 네. 틈새 홍보 좋다고. 자, 이렇게 또 PR도 할 건 하면서 가는데 우리 실적이라는 1분기 때 경험을 해봤어요. 기대감이 높은 다음에 막상 또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이게 뭐지? 이러면서 주가에 또 이렇게 좀 영향을 악영향을 줬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컨센서스만을 또 활용하진 않지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실적은 펀더멘털을 보여주는 가장 뭐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결국 우리가 2분기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그 데이터,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면 과거 데이터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살펴야 하는 그런 또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다고 하더라도 당장 다음 분기 혹은 내년에는 어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향후 실적의 방향성까지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해드리지만 컨센서스의 어떤 변화를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컨센서스 또한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컨센서스는 전망치, 추정치일 뿐이거든요. 뭐 회사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요. 애널리스트가 이제 여러 가지 지표와 정황들을 종합해서 추산한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만 애널리스트마다 추정치가 또 상당히 차이가 큰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컨센서스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면서 나중에 실제 수치가 이에 못 미치거나 혹은 뭐 그대로 뭐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더 빠지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우리가 네. 목격했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컨센서스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 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투자한 기업의 펀더멘털에 뭐 문제가 없는지 또 예상대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이데일리 TV가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